혹시 아까 뭐 약간 금지는 시켰지만 그래도 아버지하고 다 연락 한 번씩 드렸죠? 알았어요. 연락 안 하셨어요? 안 했어요. 아. 연락 안 오는 건 뭐하러 연락하겠어요?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내서 누가 가장 답장이 빨리 오는지 아 우리 안 와. 우리 아버지 보지도 않아. 자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 개인 카톡으로 뭐라고 문구를 아 여보 자 보고 싶어요. 여보. 자 보고 싶어요. 그냥 보고 싶어요만 보내세요. 야 저거 스팸인 줄 안다 야. 야 보이스 피싱 이런 건 줄 알아. 니 미쳤나 이럴 텐데. 일단은 지금 이제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. 어제 읽으신 분들 얘기해 주시고요. 예. 어떤 아버님이 제일 먼저 답장을 하셨을까요?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어? 어? 전화 왔어? 전화 왔는데? 와. 이야. 아. 아 역시. 야. 여보세요? 어, 안 잤냐고. 아이고,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냐? 아이고,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냐? 당신이 얘가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는데. 자요. 알았어요. 자요. 응. 예. 아, 부러워. 살만 나겠다. 오랜만에 보는 인꼬 부부네요. 야. 우리 아버님 저 마지막 톡은요. 저게 16일 전입니다. 저게 16일 전입니다. 뭐라고 보내셨죠? 아니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보낸 거. MBC 짠남자 보세요. 우리 어머니가 2024년 10월이 그럼 마지막 짠남자 보세요. 아버지가 한 거 살짝 뭐. 아버지가 한 게 있나? 어? 아버지가 한 거. 여기 왜 거네? 전화 되지 않아. 아, 저희가 이겼습니다. 아. 8월 31일입니다. 아, 인생 무상. 여기에 오늘도 마음 둘 곳 몰라. 이렇게. 아버지 없지? 그렇소. 홍건이 형 쪽은 5월 24일. 야. 야. 반년 전에. 뭐 따로 사셨어요, 어머니? 같이 안 사셨어요? 5월 24일이면. 그래도 우리가 나쁘지 않네요. 그러니까. 아니, 거의 인꼬부부시네. 그러니까. 자, 오늘 우리 이렇게 여행한다고. 예. 야,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 감동입니다. 어? 우리 아버님이 네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네. 본인 와이프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어. 어, 진짜? 진짜? 오, 진짜? 오. 야, 이렇게 기대가 안 될 수가 있나? 이렇게 기대가 안 될 수가 있나? 진짜 뭐 전혀 우리 아빠는 아니다 이거지. 아 어, 그분이 보내신 네, 선물을 제가 한번 아 그래 네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지야? 편지? 오, 야, 어 이거를 어떻게 저기 예, 봉투 느낌은 약간 아, 우리 아버지 느낌도 있는데 다시 지금 봉투는 경환 아버지 같았어요. 이 특별 선물을 보내신 분은 바로. 편지.